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명랑핫도그에서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 판매 중인 명랑핫볶이 세트 리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드디어 명랑핫볶이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테스트 판매 당시랑 비교해보면 가격과 구성 변화가 와 미쳤다 진짜 이갈고 나왔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 마음 혹하게 세팅됐는데요. 과연 실제 주문 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떡볶이 맛은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바로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명랑핫볶이 존버타신 우리 구독자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자, 먼저 세트 구성과 가격부터 짚어볼게요. 기본 명랑핫볶이 세트는 떡볶이에 전부핫도그, 통모짜핫도그, 통가래떡 핫도그까지가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11,900원입니다. 테스트 판매 당시에는 통모짜핫도그, 명랑핫도그, 떡볶이까지가 13,900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저렴한 명랑핫도그가 빠지고 전부핫도그, 통가래떡 핫도그가 추가되고 가격은 무려 2,000원이나 다운되어 출시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테스트 판매 때랑 가격과 구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떡볶이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양이 3-4인분에서 1인분 양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 로제 떡볶이까지 같이 출시했더라고요. 로제 포켓 세트 역시 로제 떡볶이에 전부핫도그, 통모짜핫도그, 통가래떡핫도그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기본 떡볶이 구성보다 1,000원 비싼 12,9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빅사이즈 떡볶이 세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핫도그 세트 메뉴들인 명랑한 세트랑 치즈폭탄 세트의 3-4인분용 떡볶이 구성으로 명랑한 떡볶이 세트는 19,900원, 명랑한 로제 떡볶이 세트는 21,400원, 치즈폭탄 떡볶이 세트는 29,000원, 치즈폭탄 로제 떡볶이 세트는 22,400원입니다. 이 중 제가 주문한 메뉴는 기본 1인분짜리 떡볶이로 구성된 11,900원 명랑 핫볶이 세트와 3-4인분짜리 로제 떡볶이로 구성된 22,400원 치즈폭탄 로제 떡볶이 세트입니다. 총 34,300원 결제했고요. 광고 협찬 일절 없는 내돈내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마치고 저는 기본 떡볶이부터 먹어봤는데요. 먹자마자 독특한 고춧가루 내용과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고 약간의 매콤함도 있는 딱 달콤매콤한 떡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차채에 큰 특징이 없어서 누구나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마차채의 퀄리티가 높지 않고 단순하고 자극적인 맛이라서 떡볶이 전문점에는 못 미치지만 편의점 떡볶이보단 나은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맛없다는 건가?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맛이 없다는 뜻 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편의점 떡볶이와 떡볶이 전문점 떡볶이로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두 떡볶이 모두 분명 맛은 있잖아요. 근데 떡볶이 전문점에 비해 편의점 떡볶이는 인스턴트 맛이 강해서 좀 더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 있죠. 이 떡볶이 역시 이런 접근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떡볶이 구성은 밀떡, 어묵, 치즈까지로 딱 심플하게 들어있습니다. 테스트 판매 당시에는 길쭉한 후랑크 소시지도 있었는데 정식 출시 구성에선 빠졌더라고요. 핫도그 전문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센스 있는 구성이어서 아깝긴 하지만 맛은 별로였기 때문에 아쉽진 않았습니다. 떡이랑 어묵은 테스트 판매 당시의 재료와 동일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떡이 맛있다고 만족스러워했는데 역시나 부드럽고 쫄깃한 맛과 식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묵은 지난번에 어묵 특유의 비린맛이 부드러운 떡볶이 양념과 부딪혀서 잘 안 어울린다고 말했었는데 정식 출시된 떡볶이 양념 맛은 전보다 더 강하고 자극적이어서 어묵 비린 맛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묵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 전문점답게 치즈가 핫도그용 스트링 치즈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건져 먹기 편해서 좋더라고요. 맛은 모짜렐라 치즈 맛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명랑핫볶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떡볶이와 핫도그의 케미겠죠? 지난번에 통모짜핫도그의 떡볶이 조합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번에도 통모짜핫도그부터 떡볶이에 푹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어떤 떡볶이에 어떤 핫도그를 먹어도 이 조합은 무조건 맛있잖아요. 근데 핫도그 퀄리티가 좋고 달콤 매콤한 자극적인 떡볶이 양념에 겉과 속에 모짜렐라 치즈까지 더해져서 진짜 감칠맛이 폭발하더라고요. 정신없이 핫도그 하나 뚝딱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핫도그는 잘라서 떡볶이에 퐁당 빠뜨려서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전부핫도그 소시지 맛있는 거 아시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촉촉한 떡볶이 양념을 듬뿍 먹으면서 더 부드럽고 소시지의 짠맛을 떡볶이 양념과 단짠 조합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 구성이 떡, 어묵, 치즈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만 먹었으면 너무 심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식감 강한 핫도그 하나 같이 먹으니까 맛도, 식감도, 포만감도, 만족도도 훨씬 좋았어요. 저는 마지막 통가래떡 핫도그까지 먹고 느낀 점이 와, 명랑핫볶이는 진짜 핫도그 세 가지 구성을 잘 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가래떡 핫도그의 떡볶이 조합은 밀떡만 있어 아쉬운 쌀떡파의 마음까지 달랠 수 있는 그런 비상의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핫도그 구성은 통모짜 치즈부터 소시지 그리고 가래떡까지 아쉬운 점 1도 없이 완벽했어요.
다음으로는 로제 떡볶이도 먹어봤습니다. 로제 떡볶이는 국물이 걸쭉하고 농도가 매우 진한 편인데요. 저는 먹자마자 단맛이 꽤나 강해서 신전의 로제 떡볶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로제 떡볶이 중 단맛이 가장 강했던 떡볶이가 바로 신전 로제였는데요. 물론 신전 로제만큼 달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맛과 크림의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인 맛은 크림맛과 단맛이 강한 편이고 톡 쏘는 매콤함도 있고 전체적으로 맛이 무겁고 자극적인 편입니다. 앞서 먹었던 기본 떡볶이 양념에 크림과 액상과당이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로제 떡볶이 역시 들어간 재료는 딱 밀떡, 어묵, 치즈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 떡과 어묵 모두 양념과 잘 어울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묵 들어간 로제 떡볶이가 거의 없는데 이 로제 떡볶이는 어묵도 듬뿍 들어있고 양념과 어묵의 합도 좋은 편이라서 이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첫입에는 자극적인 단맛과 크림맛 덕분에 오 맛있다 라고 느꼈는데 몇입 먹다 보니 금방 물리게 되더라고요. 명랑 로제 떡볶이는 신전 로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달달한 로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잘 맞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핫도그 조합이겠죠? 제 최애 핫도그인 감자통 모짜로 조합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한 로제 양념에 푹 찍으니까 케찹이나 머스타드 등 다른 소스가 필요 없었어요. 떡볶이 양념 맛이 강해도 빵이 두꺼우니 핫도그 본연의 맛이 너무 가려지지 않아서 좋았고 달달한 로제 양념과 핫도그의 조합도 찰떡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핫도그의 로제 떡볶이 조합으로 드실 분들은 핫도그에 설탕은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제 단맛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과하게 느끼한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모짜 체다 조합으로도 먹어봤는데 첫입은 진짜 맛있었지만 세입, 네입 먹을수록 강렬한 단맛과 강렬한 치즈의 느끼함이 섞이면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본 떡볶이로 손이 갔는데 이 조합으로 드실 분들은 핫칠리 소스도 같이 뿌려 드시면 훨씬 덜 물리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명랑 핫도그에서 세트로 판매하는 이 명랑한 세트랑 치즈 폭탄 세트 구매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늘 한두 개씩만 사봤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나중에 보니까 세트 가격보다 단품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세트가가 12,300원이고 단품가가 총 11,600원으로 700원 더 저렴합니다. 명랑한 세트 역시 단품가가 600원 정도 더 저렴하고요. 대체로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묶음으로 넣은 상품이라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같은 가격도 아니고 더 비싸게 받으니까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왠지 속은 느낌이랄까? 아 혹시 세트라는 이유로 소스값이랑 박스값까지 따로 책정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세트가 더 비싼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궁금해요. 자 오늘은 명랑 핫도그의 떡볶이 세트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핫도그 전문점답게 핫도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성비와 구성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명랑 핫도그 세트는 평범한 양의 두 명이서 먹기 딱 알맞은 양이었고 잘 먹는 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랑한 떡볶이 세트나 치즈폭탄 떡볶이 세트는 3, 4명이서 나눠 먹기 좋은 양이니 여럿이서 먹을 때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